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특별한 강의 오늘은 2012년 6월 11일이에요. 6월 11일 회원님 여러분들의 사연부터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보내주신 거는요, 우리 첫혈가두님이세요. 첫혈가두님 이름이 아주 심상치 않죠. 네, 첫혈가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를 기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기분이 좋아서 좀 길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제 깔때기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저기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혈가두님이 보내주신 사연. 우연히 아이폰 팟캐스트 뒤척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어의 비밀 부분을 듣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는 것 같아 저를 포함 많은 회원분들이 영어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그죠? 찬사죠. 그렇고 근데 궁금한 게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내용 면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 보면 박기범 선생님과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네, 유료 사이트들보다 더 내용이 좋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강의는 제가 학원에서 유료로 아주 비싸게 받고 했던 강의의 일부예요. 그래서 뭐 유료 사이트 못지않겠죠. 당연히 현재 강사였으니까요. 제가 학원에서 잘 돈을 못 벌고 일을 못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창 잘 나갈 때 그만두고 나와서 하는 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료 강의보다 낫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무료죠. 그죠? 여러분들 공기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 더울 때, 그죠? 부는 산들바람, 이런 거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햇살, 그죠? 뭐 이거 전부 다 무료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무료다라는 게 어느 날 제 머리를 꽝 친 거야. 그래서 그래, 내 강의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허접한 강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강의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게 됐습니다. 이건 순전히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래 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너무 감사하고 그러지만 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현실에서 뭔가 구현이 돼서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감사드리고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이거는 그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별걸 다 신경을 쓰세요. 생활이 사실 좀 어렵죠. 저도 그렇고 우리 저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비밀인데요. 얘기하면 비밀이 아니지만 저는 이 상식에 근거해서 가장 소중한 거는 가장 무료고 그죠? 값싸고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올바른 길로 비즈니스를 하건 사업을 하건 교육을 하건 제대로 하면 충분히 이런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 탈세네 불법을 저질러야 그죠? 뭔가 사기 비슷한 걸 쳐야 뭐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돼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 이런 걸 바탕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옳은 것이 승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거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꼭 그죠? 옳은 것이 성공할 수 있고 옳은 것이 이길 수 있다. 그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때가 왔다 하는 거를 꼭 실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잘했다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닷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조금 더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먼 데를 바라보고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미리 투자하는 거라고. 그죠? 교육은
장사,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이 사회와 국가의 어떠한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모토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박기원 선생님께서 여기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엄친아 부자 선생님이 아니신지요? 아닌지요? 하하. 네, 저 엄친아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돈 없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러나 뭐 이런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유료화는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그 비즈니스 멘토 분들이 유료화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유료화를 해서 당장 먹고 살 거 해결할 수 있지만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화함으로써 더 큰 어떠한 사회적인 혜택, 또 제 개인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힘들면 제가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갖고 생활비는 벌면 돼요. 근데 이 몸을 써줄까 몰라.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평범하신 분이고 절대 엄친 아니고요.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내 인생을 걸고요. 제 인생을 걸고 한번 옳은 것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걸 한번 꼭 성공 사례로 여러분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는 많은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라든지 중고생들이요. 아, 그래, 나도 올바르게 좋은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일 또는 성공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뭔가 꼼수를 쓰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처럼 돼 왔죠. 남을 밟고 이겨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하고, 그죠? 뭐 다른 회사를 죽여야 내가 우리 회사가 더 성공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풍토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미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 때 먹힐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문 선생님의 철학적인 순수함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네, 요거는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철학적인 순수함. 제가 좀 순수하죠.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기범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꽤 있으세요. 다만 이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아직은 실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시장에 허황된 과장 광고로 영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좋지 않은 선생님들이 기본 선생님을 조금이나마 본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허황된 과장 광고, 뭐 광고가 원래 좀 그렇죠. 조금 이제 뻥튀기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아무쪼록 이런 좋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아직 2,000명이 안 되는 회원 수지만 머지않아 몇만 명, 아니 몇십만 명이 북적거리는 한마디로닷컴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고요. 네, 뭐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상으로 김범 선생님 이하 스태프님들 다들 수고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건강하세요. 하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네, 그래서 저도 운동도 좀 하고 요새 자꾸 살이 쪄가지고 좀 힘든데 건강 잘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첫별가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진심이 묻어나는 사연이라서 좀 소개해드리고 다른 회원님들과 좀 공감하고 싶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거나 가슴 아픈 일, 기분 좋은 일, 또는 뭐 슬픈 일, 뭐 행복한 일 여러 가지 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궁금한 점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마디로 닭콩님이에요. 닷컴이 아니라 한마디로 닭콩님. 약간 사입이죠. 네, 한마디로 닷컴님 우리 저 공개 강의 때도 오셨고요. 아주 열성 회원 중에 한 분이세요. 자,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이 문장을 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올려주셨는데 중요한 표현이 좀 있어갖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new guy doesn't have what it takes to be an account executive.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뭐 조금 까다로운 단어도 있고 그런데요. 아마 요 부분이죠. 저 what it takes 이런 표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도 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공식에 따르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앞에 있는 단어부터 해석을 하고 이해가 끝나고 어떻게 하느냐? 또 궁금해하자 요거였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일단 영어 문장은 뭐가 어쨌다고 하니까 뭐가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이걸 궁금한 상태에서 짠 보니까 the new guy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새로운 녀석 뭐 친구 이런 얘기죠. guy 뭐 아실 거예요. 새로운 친구래. 그럼 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것 같아? 새로운 친구? 뭐 누군가가 새로 신입 회원이나 뭐 신입 사원이나 뭐 신입 학생이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아, 그 새로운 친구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한 게 어디에 새로 왔을까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어쨌다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신입은 어쨌다고 doesn't have 뭘 해요? 갖고 있지 않아요. 됐죠?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 신입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궁금해하는 거야. 궁금해하는 거 뭐가 궁금하죠?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갖고 있지 않느냐가 나와야 되겠죠. 봤더니 what, 우리 what절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의 비밀에도 거품 불고 설명했고요. what이란 게 도대체 뭐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what절 주어 만들기, what절 목적어 만들기 해서 secret grammar에도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what절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닷콩님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 분인데도 이 부분은 또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셨던 거야. 이 what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세요. 일단 what은 뜻이 뭐라고 했어? 무언가 이런 뜻이었잖아.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신입생은 갖고 있지 않는다.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뭔가 갖고 있지 않아. 아, 그 뭔가가 없네 이런 얘기야. 아, 이게 뭔가가 빠졌어. 됐죠? 아, 그러면 뭐가 궁금해? 그 뭔가가 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뭔가가 어떤 무언가일까? 이거 궁금해 하시면 돼요. 어떤 무언가야? 봤더니 it takes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것이 take 하는 그 무언가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궁금해는 하시라고. 그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나 어찌됐든 그게 take 하는 뭔가가 없네 이런 얘기야. 그게 take 하는 뭔가가 없네. 그 다음에 take란 단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take란 게 도대체 뭐야 이래갖고 제가 또 저 영어의 비밀에 take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지? take는? 그죠? 아, 내 거로 취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취하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놔. 이거 내가 가질래. 내놔. 됐죠? 그래서 그게 뭐 추론에 의해서 뭐 시간이 걸리다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취하는 무언가야. 야, 잘 모르겠지, 그죠? 잘 모를 것 같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취하는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야, 요거까지예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나 요거까지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 직역을 하셔야 돼. 미국 애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도 똑같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것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는 그 무언가가 없는 거야.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것이 이 무언가를 이거 내 거야. 하는 그 무언가가 그 없다는 얘기야. 그 일단 what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왠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뭔지 몰라도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이게 추론 능력이라고 좋은 거단 말이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가질래. 이거 내 소유로 하겠어. 이거 내 거야. 내가 취하겠어. 이렇게 좋은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해석하시면요. 그 신입은 가지고 있지 않아.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아. 그것이 내 거야 할 만한 하는 그러한 좋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관심사는 뭐냐면 이시 뭔지를 알아야지.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To be, to be, to be. To be는 뭐지? be는 equal이고 앞으로 equal가 될 거지.
그게 바로 이시단 말이에요. 이때 있을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가주어가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이것만 가주어가 아니야. 여기서도 가주어인데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건 미국 사람들 모른다 그랬죠. 그죠? 미국 애한테 hey, do you know 가주어? 이러면 걔가 yes, of course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내 거야 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앞으로 되는 거가 이거 내 거야 한다는 얘기야. 좀 어렵죠? 그래서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궁금해요? 앞으로 뭐가 되냐 말이야. 앞으로 뭐랑 이퀄이 되냐. 뭐가 될까요? 봤더니 an account executive. 이거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건지 아시겠어요? 느낌 팍 오죠? 그죠? account란 말은 뭐예요? 계좌란 뜻도 있고 뭐 어떤 언급이란 뜻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있는 executive란 말이랑 같이 보시면요. executive는 뭐야? 뭔가를 실행하다가 executive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CEO 할 때 그 E가 executive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사, 어떤 뭐 임원 또는 뭔가 경영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ccount executive는 accounting을 하는 executive 되겠죠. 그래서 뭐 재무이사, 뭐 재무 임원, 뭐 재무 사장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아주 회사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new guy는 신입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사람은 이거를 되기 위한 어떠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To be an account executive가 is라 그랬어요. 이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뒤에서 준 거야. 기니까 뒤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CEO 같은 거니까 사장이라고 그냥 쉽게 합시다. 사장이 되는 거가 사장이 되는 거 사장이 되는 거가 내 거야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사장이 되는 게 야 이거 내 거야 그럼 그건 뭐야. 사장이 되는 거에 속하는 거라고.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신입사원은요 그 새로운 사람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높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직원은 갖고 있지 않아. 뭔가 갖고 있지 않아. 뭐 그게 뭐냐면 to be an account executive 뭔가 이런 그 사장이 될 만한 것이 취하는 사장이 되려면은 꼭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예, 이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직역하는 걸 통해서 추론하셔야 돼.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를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있잖아. 뭐 그냥 what it takes 이걸 그냥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모르고 외운 거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아 뭔가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이거 취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맨이 되려면 뭘 테이크 해야 돼? 슈퍼 파워를 테이크 해야 되겠죠. 맞아요? 또는 슈퍼맨이 되는 약을 테이크 해야 돼. 그래서 약을 먹다가 테이크가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account executive가 되는 거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거야.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이거 내가 가져야 돼. 이거 내가 취해야 돼. 좋은 거지, 그죠? 그 좋은 무언가가 이 사람한테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한글을 직역을 함으로써 추론하고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The new guy 어땠다고? Doesn't have 뭘 갖고 있잖아요. What 뭔지 어떤 무언가야? It takes 그것이 필요로 해야죠. 뭐 하는 거가? To be an account executive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어요. 연결해서 시작. The new guy doesn't have what it takes to be an account executive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다콩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이제 문장 하나 가지고요 어떻게 직독직해 그죠? 앞에서도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추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리딩 공부 방법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으로 다소 좀 도전적이죠? 알려드릴게요.
리딩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리딩을 다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실제로 토익 같은 시험을 봐도 리딩 점수하고 LC, 그죠? 그러니까 RC, LC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두 개 점수가요, 사실은 LC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그 다음에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토플 점수도 보면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개가 다 비슷해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reading을 더 잘하지 않는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를 10년 넘게 다니시면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대부분 영어를 했다 그러면 주로 스피킹을 하셨나요? 스피킹 별로 제일 못하잖아, 자신 없고, 그죠? 주로 리스닝을 많이 하셨나요? 제일 많이 한 건 사실은 뭐냐면 리딩이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전부 다 리딩 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리딩마저 제대로 잘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정말 잘 하시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네 단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리딩을 정말 잘 하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큰 성을 하나 지을 때도 첫 시작은 뭐예요? 벽돌 하나부터 시작하겠지, 그죠? 벽돌을 쌓아서 벽이 되고 그 벽이 모여서 방이 되고, 그죠? 방이 모여서 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집을 지을 때 벽돌 자체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요,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장 작은 단위, 그죠? 그 작은 단위가 탄탄해야 된다. 이거는 진리야, 그죠? 예. 그래서 리딩을 하실 때는 문장 전체를 너무 크게 먼저 보지 마시고 제일 기초는 뭐냐면은 의미 단위 이 자체, 의미 단위를 먼저 알아야 돼. 의미 단위. 의미 단위가 뭡니까? 그러면요, 가장 작게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단어. 어휘력이 없으면 안 돼. 기초적인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주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추론으로,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단어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장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가 그 벽돌과 같은 거야. 그래서 단어를 일단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선생님 단어를 외우면 자꾸 날아가요 그러는데 그거 변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의지와 어떤 흥미가 있으시면요, 하룻밤에 600개도 외우더라고. 아우, 난 단어 못 외워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그런 임상실험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통해요. 여러분이 단어 외우는 게 힘드신가요? 그러면 흥미가 없는 거야. 그죠? 당장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싶으면요, 못할 일 없어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 못하면 죽는다 생각하시라고. 실제로 죽진 않지만. 그죠?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요, 못하는 거 없다고. 어디 못하는 게 있어. 그죠? 인간은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라.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구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in the room. 세 단어가 합쳐지면은 그거를 in the room. 그래서요. in the room. 뭐야, 이거? 방 안에 라는 전치사 구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의미 단위라 그래요. in 하나만 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in the room 하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의미 단위. 어떤 분은 뭐 chunk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뭐라고 부르는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in the room 이런 의미 단위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우리 제가 이렇게 잘라서 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어와 단어를 알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 됐죠?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 in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론을 통해서 뒤에 나올 말이 어떤 말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in은 뭐뭐 안에란 뜻이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아, 뭐 아닌지가 나와야 되겠구나. 박스 아닌지, 그죠? 뭐, 그래서 따라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in the country란 단어가 나오면, 그죠? 뭐예요? 뭐가 오든 간에 저절로 뭐가 돼? 그 나라 안에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 관계가 설정이 돼야 아, 그 나라 아내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리딩 강의 있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닷컴에서 제공하는 리딩 강의에도 보면 제가 단어별로 또는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드릴 거야. 그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 있죠? 아까 우리도 늘려가면서 했잖아.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의미 단위, 그죠? 제가 왜 그렇게 수업을 하느냐, 앞에까지 요만큼에서 읽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일지를 미리 추론해 보는 거죠. 그 추론이 정확해야 그 뒤에 나온 단어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한 블럭 한 블럭씩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뭐 리딩 수업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게 왜? 그게 리딩의 가장 기초니까. 절대로 한국 사람들 공부하듯이요, 문장을 처음부터 일단 끝까지 읽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읽어.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예, 뭐는 뭐뭐에서 뭔지 뭐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리딩도 못하고 스피킹도 못하고 LC도 안 되고 다 안 돼. 왜? LC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문장을 다 말해주지 않잖아. 여러분이 듣는 순간순간에 따라서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듣고 해석을 하는 버릇이 들고 다 읽고 해석하는 버릇이 들어버리면 스피드에 못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LC 같은 거 할 때요, 문장을 다 들어야 이제 해석을 앞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막 그거 하고 있을 때 다음 문장이 또 나오지. 그러니까 LC를 못 듣는 거야. 천천히 틀어주면은 들리는데 빠르게 틀어주면은 여러분이 듣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빠르게 틀어주든 느리게 틀어주든 여러분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해석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요, 리딩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질 뿐만 아니라 LC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진다고.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무편집이 원칙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금으로 안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나? 아무튼 그 리딩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훈련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아예 보지 마. 그냥 앞에서부터 무조건 해결하고 넘어가시라. 그게 제대로 되면요, 여러분들이 스피킹, 라이딩까지 같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 재수 없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상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 미국 애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깔때기.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고생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 훈련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라. 이게 두 번째야.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을 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이 한 문장 전체를 마음속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읽는 거죠. 그죠? 아까는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보면서 추론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빨라지겠죠. 그러나 머릿속으로 직독직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를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빨라지겠지? 네 번째 읽을 때는 좀 더 빨라지겠지?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내서 읽기를 반복하시라고. 네 번째.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장을 빠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큰 소리 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리딩 그러면 주로 눈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리를 내니까 당연히 스피킹 연습이 돼버려요. 게다가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 연습도 같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 세 가지가 공감각적으로요 학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오래 남게 되고요. 내가 체득할 수 있는, 내 몸으로, 언어는 몸으로 하는 거니까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내서 듣고 말하고 읽는 연습을 한꺼번에 꼭 하시라.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요, 심심할 때마다 교과서를 딱 펴고 본문을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오케이? 소리 내서 읽었다고.
이 스피킹하고 라이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LC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읽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게임들도요. 게임도 있잖아? 죽으면 첫 판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중독성 있다? 그죠? 해봤어요? 게임이 뭐 세 마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임인데 죽잖아?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 아 이거 사람이 그죠? 힘들게 하거든. 지뢰찾기라는 게임 있잖아. 지뢰찾기 그거 하다가 꽝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게 중독성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딩을 하실 때는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내용을 파악했다 싶으실 때는 그냥 덮으시면 안 돼. 내용이 다 이해됐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 내서 읽기를 반복하시라고. 처음 읽다가 있잖아, 틀리잖아. 읽다가 버벅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버벅대면은 어떻게 하냐, 처음으로 돌아가. 됐죠? 그러면 또 읽는 거야. 그럼 반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버벅거리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이 뉴스 읽을 때 뭐예요? 여러 번 읽죠? 그죠? 왜 여러 번 읽어? 실제 한 방에 끝까지 안 틀리고 가려고 그런 거잖아. 방송할 때 버벅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반드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원고를 꼼꼼하게 여러 번 읽는다고. 여러 번 읽으면 안 틀리죠. 왜 그래? 자기가 말로 읽으면서 사실은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요, 안 틀려. 그런데 읽으면서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 그건 처음 읽을 때 그러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틀리죠. 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다음 단어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 번 읽었을 때는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 in the room 부분을 읽고 있지만 그 다음에 he was sleeping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그죠? 예측이 되면은 뭐야? 안 틀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바로 빠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에 대해서 계속 추론하면서 스피디하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이 됐단 얘기야. 내용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영어는 반드시 추론으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안 틀리고 읽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읽고 있는 부분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렇죠?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빠르게 읽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어떤 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빠르게 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지문을 정확하게 추론하면서 직독직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연습한 거예요. 지문 하나를 안 틀리고 읽으려고 그러면요, 읽기를 거의 30분 이상 해야 돼. 하다 보면 꼭 틀려. 안 틀리고 읽었을 때는 뭐냐,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그 지문이 완전히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학교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두면요, 안 틀리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추론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뒤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거의 스피드가 반복을 통해서 향상이 됐다는 얘기지.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스피드가 향상이 됐다는 얘기. 즉, 추론하고 읽고 확인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반복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즉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얘기. 스피드가 올라가면 뭐겠어요? 그 지문을 들었을 때 듣기가 아무래도 빠르잖아. 그래서 듣기 능력이 저절로 향상이 돼. 게다가 내가 말하기 능력까지도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요, 아마 지금처럼 빨리빨리 점수를 내고 빨리빨리 그죠 뭔가 찍기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언제 해요 그런 생각 하겠지만, 그런 거 언제 해요 하고 여러분은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돌아가게 될 거라. 됐죠? 실제로 1등하고 정규 1등하고 그러려 그러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탄탄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없이 있잖아. 무슨 문제 나올 테니까 이거 나오면 C번 찍고 이게 답이고 이거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실력 없는 사람이 이미 앞서 있는 사람을 역전할 수 없다고. 절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리딩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한 강의는 마칠게요. 여러분들 뭐 내일도 또 이 강의가 업데이트 매일 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에 맞춰서 또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